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독립된 곳이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비리가 그 전모가 들통이 났습니다. 자, 방금 전 감사원의 이 채용 결과 보고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세자로 불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선관위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자로 불릴 만큼 이 채용부터 무슨 관사 제공 전보 등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사무총장, 사무차장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인력과 비교해서 엄청난 직원들이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 감사원이 이 지난 10년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00여 건의 문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선거관리위원회는 복마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직자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방금 전 나온 이 감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 10년간의 전수조사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관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수법들이 등장합니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방금 전 이런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1명, 장관급입니다.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1급 1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각종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위원회야,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이 선거관리위원회야,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10년간 벌였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하고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상근직 공무원은 모두 한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4급 이상 간부가 350명 정도, 이런 조직에서 전현직 49명이 인사 비리 혐의를 받는 충격적인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 채용 담당자들 각 각종 수법, 위법, 편법, 방법을 사용해서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원 자녀들, 아들, 딸, 뭐 심지어 예비 사위 같은 이 선관위 직원들을 위한 꿈의 직장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금 케이스로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내에서는 세자로 불렸답니다. 그러면 김세환 사무총장은 왕입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이렇게 이 봉건적으로 운영됐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김수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광화군청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의 8급 경력 지역으로 채용됩니다. 당시 김세환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전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에 한 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김 전 총장 아들을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되는 직원에게는 인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선관위로 옮기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5년간 전복 금지 조건을 달지 못하겠습니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당초 채용 계획에 없던 비공식 기준을 따로 만들어 김 전 총장 아들이 통과되게 했고 면접 전형 면접관은 전원을 김 전 총장과 과거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 구성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총장 아들에게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이 두 명 선발에 2위로 합격합니다. 그 뒤에도 이런 특혜 의혹은 계속됩니다. 김 전 총장 아들은 강화군 선관위에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천 선관위로 옮길 기회를 잡습니다. 강화군 선관위에 5년간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은 채로 채용된 데다가 인천 선관위가 최소 3년간 재직했어야 올 수 있다는 전임 요건을 이때만 1년만 재직했어도 가능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부정입니다. 인천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선관위로 온 뒤 세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장 아들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중앙선관위로 옮길 대상자를 포함했는데 김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이를 결재해주지 않고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중앙선관위로의 전출이 거듭 좌절되는 대상자들을 보고 세자와 불화가 있나 보다. 사무총장이 7급 인사까지 신경 쓰나라며 수건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뭐 송범석 전 사무총장 뭐 딸 케이스 뭐 아무튼 많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선관위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 검찰이 꼰대를 좀 보여야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